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수사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외부 민간 전문가들에게 다시 심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심위에서 기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 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 건데 이 소식은 잠시 뒤 전해드리고 먼저 인명피해가 크게 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살려고 뛰어내린 에어매트가 맥없이 뒤집히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른 저녁이라 신고도 바로 들어왔고 소방도 즉시 출동했는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다급했던 화재 당시 상황부터 이한길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연기가 시작된 시각 오후 7시 34분입니다. 5분 뒤 첫 119 신고가 접수됩니다. 처음에 큰 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연기만 올라오고 불도 잠깐이니까. 번화가 가운데 고층 건물. 대형 사고를 감지한 소방은 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합니다. 첫 신고 4분 만에 선발대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불길과 연기는 이미 건물 반대편까지 확연합니다. 투숙객은 68명, 목숨 건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시장도 내려가라고 방송이 그런데 연기가 완전 많이 들어서. 하지만 20명 넘게 고립됐습니다. 대부분 8층과 9층에 몰려 있었습니다. 오후 7시 50분 구조대는 계단으로 8층 진입을 시도합니다. 연기를 빼내기 위해 창문을 깹니다. 그 시각 계단 반대편 객실 창문에선 고함이 터졌습니다. 밑에선 에어매트를 설치했고 시민들은 떨며 바라봤습니다. 뛰어내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뛰어내려야 돼. 여성이 먼저, 그 다음 남성이 뛰어내렸습니다. 에어매트가 뒤집혔습니다. 소방은 대응 단계를 올려 인근 구조 인력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줘서 3명 실려 나가고 1명은 의식이 있었어요. 계단과 복도, 객실 안에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 같거든. 5분 뒤가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끊어. 밤 10시 26분, 3시간 가까이 만에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사망 7명, 다친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호텔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차면서 투숙객들은 눈앞에 있는 대피로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호텔 안에서 발견된 사망자들은 모두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반면 화장실 문틈을 막고 샤워기 물을 맞으며 기적적으로 생존한 여대생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우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은 창문을 뚫고 나올 정도로 번졌고 복도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피로 찾는 투숙객들은 30cm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발견된 사망자들은 모두 연기에 질식했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건 제일 높은 9층. 위로 향하는 연기 특성 탓입니다. 9층 계단 쪽에서 발견된 두 명은 더 위로 올라가려던 걸로 보입니다. 902호 객실 안에선 못 빠져나온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8층. 803호 투숙객 두 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방 바로 맞은편입니다. 8층 반대편 끝방에 있던 두 명은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에어매트로 몸을 던졌지만 숨졌습니다. 사망한 7명 모두 8층과 9층에 고립됐다 희생됐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12명 가운데 8명도 이곳에서 구조됐습니다. 반면 화장실에 몸을 피해 구조된 사례도 있었고 화재 초기 일부는 승강기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삶과 죽음은 갈렸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8층 객실에 고립된 투숙객 2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살려고 뛰어내린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결국 2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렇게 고층에서 탈출할 때 에어매트를 쓰는 게 맞는지 강보들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객실에 고립된 남성은 창문 열고 소리쳤습니다. 구조대는 지상에 에어매트를 펼쳤습니다. 뛰어내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뛰어내려야 돼. 창문에 매달리다시피 했던 여성. 20여 미터 아래 에어매트로 뛰어내립니다. 매트는 크게 들썩이며 바닥을 보입니다. 바로 이어 뛰어내린 남성은 매트 바닥면에 부딪힌 뒤 땅에 떨어집니다. 여성이 떨어진 뒤 에어매트는 마치 딱지처럼 뒤집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분석해봤습니다. 매트를 설치한 바닥은 주차장 입구 경사면이었습니다. 한쪽이 들렸습니다. 거의 벽과 붙어 낙하한 여성은 매트 가장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 무게로 기우뚱 매트는 뒤집혔습니다. 남성은 매트가 거의 선 상태인 걸 확인하지 못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소방과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일부 이 사람은 있었는데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왜 매트를 안 잡았냐는 지적에 소방은 뒤늦게 이 에어매트는 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장비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길이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불이 난 호텔 높이는 29.4m입니다. 희생자들은 20여 미터 높이에서 가로, 세로 4.5, 7.5m 크기에 사람 키보다 높게 다 부풀어 있는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매트가 뒤집혔는데요. 애초에 이런 고층 사고엔 에어매트를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쓴 매트는 4층에서 10층 높이에 쓰도록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15m 이하, 5층 높이 정도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요. 전문가들은 에어매트 자체가 다른 모든 구조 방법이 막혔을 때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순간 어떻게 뛰어내려야 그나마 안전할까요? 최대한 매트 가운데로 뛰어야 하는데 머리를 감싸고 엉덩이부터 닿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한 명씩 뛰어야 하고 시간차를 두지 않고 연달아 뛰면 안 됩니다. 또 앞사람이 매트 밖으로 빠져나가 원래대로 부풀어 오른 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층일수록 가운데로 뛸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3층, 4층 이런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맞춰낼 수 있는데 층수가 높아질수록 그걸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5층 이상, 10층 이하에선 그나마 상대적으로 완강기가 에어매트보단 안전합니다. 부천호텔 일부 방에는 이런 완강기조차 없었습니다. JTBC 강보드립니다. 이 호텔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기 전에 지어졌고 이후 소급 적용 대상에서도 빠진 탓입니다. 이런 건물이 한둘이 아닐 텐데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선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습니다. 1층에서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작은 불이 6층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건물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불이 난 부천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3년도에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6층 넘는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 지난 2017년부터입니다. 소급 적용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지난 2020년 다시 한번 설치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한 3층 이상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비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부천 호텔 같은 숙박시설은 제외됐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것도 한정적인데 최소한으로 이제 노유자 시설하고 피난약자 시설 요 정도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다중이용시설 호텔은 스프링클러 사각지대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인명피해는 커졌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지며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방을 배정받았던 투숙객이 들어가자마자 타는 냄새가 나 방문을 열어둔 채 방 교체를 하러 갔고 이 투숙객이 나가고 딱 3분 뒤 열린 문 사이로 검은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810호 객실입니다. 오후 7시 31분 투숙객 한 명이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방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난다 해서 호실을 바꿔달랐다. 3분 뒤 투숙객은 다른 객실을 배정받기 위해 방을 나섭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37분 복도 CCTV에 열린 문 사이로 나오는 검은 연기가 포착됩니다. 반하실에 문을 열고 나왔고 그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복도로 채운 검은 연기가 1분 만에 CCTV를 가릴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복도는 맞은편 방문을 열면 서로 맞닿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창문은 좁았고 내부 장식물과 카펫 등 불에 잘 타는 가연물도 많았습니다. 연기와 유독가스가 금세 호텔을 가득 메운 이유입니다. 소방 관계자는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져 소파나 침대에 옮겨 붙은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인은 누전이나 내부 에어컨 배선 결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방은 에어컨을 미리 오랜 시간 켜놓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기가 들어차던 순간 한 20대 투숙객은 엄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뒤면 숨을 못 쉴 것 같다며 네모까지 엄마 아빠가 잘 살아달라고 부탁했는데 11초의 그 짧은 통화가 정말 마지막이 됐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구급병원에 안 올라올 것 같아. 왜? 전화기 넘어 딸이 어떤 상황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딸의 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거든.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이 말이 끝이었고 다신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28살 첫째 딸, 이 호텔 803호에 묵었습니다. 반대편 복도 끝에서 시작된 연기는 금세 복도 가득 들어찼습니다. 눈을 막았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웃는 딸 영정 앞에서 엄마는 웅크리고 울었습니다. 착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 아빠 생일이었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전한 마지막 부탁. 일단 부탁할게. 장례식 하지 말고 내가 쓴 일기랑 그런 거 다 버려. 야. 엄마는 이 부탁을 차마 들어줄 수 없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통화를 하고 떠난 20대 희생자의 장례식장에 저희 이자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렇게 딸을 떠나보낸 가족들 슬픔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은 차마 희생자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은 참 비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딸의 얼굴을 이름을 부르면서 또 오열하는 소리가 밖까지 들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참 참하고 또 착한 딸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아직 찾지 못해서 이 딸의 친구들에게 제대로 소식을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주로 친척들이 가족과 함께 모였고요. 또 함께 울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호텔 앞에서 딸을 애타게 찾았던 이 엄마는 정말로 구조할 방법이 없었던 건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잠시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아파트 37층 동안 8층에 사다리 차가 불꽃이 들어오는데 사다리 차가 오지 않았어요. 네, 다른 희생자들은 어디에 안치되어 있습니까?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여서요. 소식 듣고 급하게 달려온 유족들은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밤사이에 넋이 나간 모습이다가 오늘 오전부터는 하나둘씩 빈소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끝내 숨진 여성의 빈소도 이 근처 다른 병원에 마련이 됐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요. 그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부산에서 올라온 여행객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유가족들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경찰이 바로 이 사망자 전원 부검을 의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인데요. 사망자 전원에 대해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또 아직 빈소가 마련되지 않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함께 절차를 논의하고 있고 또 부천시는 사망자에 대해서 1대1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이 장례 절차를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이원석 총장이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후 6시쯤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명품등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서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우선 대검은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 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면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대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맞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디까지 살펴보게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심의도 합니다. 이 수심위는 계속 수사 여부 혹은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전달합니다. 검찰이 꼭 따를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이 권고 형식입니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결국 김 전 청장은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위원회가 수사팀 결론과 달리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겨라 이렇게 권고한다면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물론 수심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놓고 이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대통령실과 부딪혀왔는데 다시 한번 충돌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네, 박현주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해보라고 검찰 수사팀에 직접 지시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역시 어렵다고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소식은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할 때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 참모와 중앙지검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일을 알선하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 만찬 초청이나 국정 자문 역할, 특정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하면서 고급 화장품이나 명품백을 준 게 확인된다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청탁금지법은 물론 알선수재도 적용할 수 없다고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품백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김 여사와의 만남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현충원 안장은 김 여사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에도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돼 있는 알선 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겨진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대통령실 입장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에서 결정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논란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에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도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대통령실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명품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원석 총장과 각을 세웠던 만큼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에 대해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이 총장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께 사과한다고 하자 당시 대통령실에선 불쾌하다,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등의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장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수사심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놓고 국회 법사위도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필중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한 입장부터 물었습니다.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검찰이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판단한 걸 문제 삼으며 거듭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지검 특별위에 가서 질문 하겠습니다. 설전 끝에 반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말씀 반말하지 마세요. 전현 의원님.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요. 언제 욕했어요? 본인이 가서 속기록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받은 물품에 대가성이 없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맞다고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순방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문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없이 영부인을 위해서 전용기를 띄워서 나흘 만에 6천만 원 식비 탕진하면서 하늘에서 잔치를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특검법을 나란히 상정해 담당 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민주당에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계엄령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 선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최근 계엄령 의혹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을 문제 삼으면서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 확신한다며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리미리 적정 단계에서 적정 수준에 맞는 경고를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대비를 하고 또 그것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있고요. 윤 대통령이 북한과의 갈등을 고조시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란 정황을 포착했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앞서 육군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도 계엄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막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JTBC에 정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 문제라며 강성 지지층을 향한 호소용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바로 계엄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야권의 지나친 공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안긴 국가대표 선수들. 그런데 이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며 파리로 떠났던 대한체육회 참관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기부금이 참관단 경비로 쓰였고 참관단 멤버 중엔 올림픽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여럿 포함돼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기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과 사진입니다. 양궁 경기장에 응원하러 온 지역체육회 임직원들이 비매너 관람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대한체육회가 운영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98명 중 일부였습니다. 그간 참관단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맞춰 적게는 100명 정도, 많게는 200명대 수준으로 꾸려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선 우리 선수들의 경기 관전은 물론 현지 관광, 이를테면 박물관과 전시회 관람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에 들어간 돈은 6억 6천만 원 정도. 이 비용은 체육회로 들어온 기부금 6억 원과 6천만 원 정도의 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선수 양성과 선수단 격려를 위해 낸 기부금이 참관단의 올림픽 경비로 활용되는 게 맞느냐 지적이 나옵니다. 참관단 대부분은 지방체육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됐고 그 목적은 선수단 격려, 국제대회 개최 노하우 등을 배우기 위해서란 게 체육회의 설명입니다. 체육계 안팎에선 내년 초 체육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지방체육단체의 마음을 붙잡으려는 선심성,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이번 참관단엔 불교계 인사와 수산물 협동조합장, 민간병원 행정원장 등 비체육계 인사가 포함돼 논란입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임원이 아닌 분들도 선수촌 관리 등 체육회와 관련이 있는 인사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참관단의 경비에 기부금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선 기부금은 국제대회를 위해 쓸 수 있다며 참관단이 선수들 응원도 하고 그 나라의 문화자산을 보는 것도 스포츠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한국을 알리기 위해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운영됐던 코리아 하우스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시내에 3층 건물을 임대해 우리 선수단을 지원했고 우리 문화를 홍보했는데 채용된 현지 인력의 처우 문제가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고 42억 원의 기업 후원금까지 더해 꾸려진 코리아 하우스. 이곳에선 우리 선수단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고 외국인들이 찾아 우리 문화를 알아가는 기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기간 단기 계약으로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제공된 일부 도시락에선 벌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시락이 항상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식중독에 걸려서 아파했던 요원들도 발생을 했었고. 코리아하우스가 인기를 끌면서 현지 노동법에 어긋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좀 창피했던 게 이건 지금 세무서에서 처리할 게 아니라 경시청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코리아하우스 운영은 대한체육회가 맡았고 한 국내 기획사가 용역을 따내 파리 현지에서 78명을 고용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프랑스가 현지가 국가별로 법인이 있거나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개발성으로 거기에 하는 거다 보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해요. 일부에선 급여 정산이 아직 안 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한국법을 기준으로 운영했고 문제가 제기된 수당과 임금 미지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잘해서 성과도 좋았고 했는데 이제 약간 몇몇 분들이 이제 잘못 인지를 하시고 이게 선동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번 파리올림픽에 책정된 예산은 121억 7,500만 원으로 앞선 도쿄대회 견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배경엔 코리아하우스 운영이 들어있었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외형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계약 문제도 그렇고 현지에서 프랑스 식품법, 의료법 위반한 문제들이 가장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올림픽에서 수영 경기 등이 열렸던 파리 생강을 놓고 대회 내내 수질 논란이 잇따랐죠. 그런데 생강에서 경기를 치른 수영 선수들을 조사해봤더니 10명 중 1명은 위장염에 걸렸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센강에서 수영 경기를 한 선수 10명 중 1명은 위장염에 걸렸다. 미국의 한 의료 전문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매체는 파리올림픽에서 위장염에 걸린 선수들이 월등히 많았다는 미국올림픽위원회 최고 의료 책임자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조나단 핀노프 박사는 앞선 올림픽 때 약 1 내지 3%가 위장염에 걸린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도시강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병원체에 감염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센강은 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수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산업 폐수와 생활 오수가 흘러들어가 100년 가까이 수영을 금지했는데 올림픽 경기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시 당국과 조직위원회는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원 넘게 쏟아붓고 수질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영 적합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 등은 계속 검출됐습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올림픽을 아흘에 남기고 시장이 직접 수영하기도 했습니다. Very lucky and happy day. It's also for the planet, you know, and for the river and for the ocean. We did it. 하지만 센강에 뛰어든 캐나다 선수가 결승점 통과 직후 10여 차례 구토하는 모습은 우려를 더했습니다. 벨기에 선수는 경기 뒤 사흘간 구토와 설사를 겪었다고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에도 패럴림픽 트라이애슬론 경기 역시 센강에서 현지 시간 28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이재혜입니다. 네, 서울은 지난 밤까지 33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매일 새로운 더위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데 다만 일본으로 다가오고 있는 태풍이 더위를 잠시 식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강나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밤사이 또 한 번 열대야 기록이 깨졌습니다. 서울엔 33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 지난 6월부터 합하면 올해만 36일입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1994년 여름과 같은 기록을 쓰면서 30년 만에 새 1위가 됐습니다. 주말에 전국에 소나기가 오겠지만 찜통 더위는 이어집니다. 다음 주엔 제10호 태풍 산산의 행방이 폭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다음 주 초까지 태풍이 일본 열도를 향해 올라오는 동안 우리나라엔 고온의 남동풍이 불어와 덥습니다. 이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더 뜨겁게 달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다음 주 중후반 태풍이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며 빠져나가면 폭염과 열대야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생기는 바람이 대기 위쪽에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더 빨리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슬슬 내려오는데 태풍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대기하층부에서 북동풍이 형성이 되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 내려오는 게 더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9월 초가 되면 우리나라 서쪽과 남쪽 두 방향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다시 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최근 일본에 대지진 우려가 커지고 태풍도 잇따르면서 일본 찾는 우리 관광객 숫자도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달 일본 노선 이용객 숫자가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김포공항. 주말을 이용해 일본으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가까운 것도 있고요. 또 한국하고 비슷한 데도 많지만은 그래도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먹는 것도 애들이 뭐 하는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요. 이달 들어 20일까지 국내 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떠난 승객은 138만 5천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달 초 일본 규슈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대지진 우려가 커졌지만 일본을 찾는 발길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일본 정부가 대지진 주의보를 내린 지난 8일에서 15일까지 일본 노선 이용객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 넘게 증가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막 위험하다 이랬는데 실제로 일본 날씨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고 날씨도 좋다고 해서 특히 태풍 안필의 영향으로 일본 노선 항공편 수십 편이 결항된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이용객은 21% 늘었습니다. 일본 항공권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그다음에 엔화 영향까지 있으면서 일본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소도시 지역으로도 여행세가 확산되면서 원엔 환율이 아직은 100엔당 900원대 초반인데다 조만간 추석 황금 연휴도 앞두고 있어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36주 임신 중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병원장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 등 의료진 전원을 입건했습니다. 병원장이 태아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배에 복대를 한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임신 36주에 임신 중지를 했다고 한 유튜버가 수술 직후 올린 영상입니다. 경찰은 수술을 했던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방조 혐의로 당시 수술에 함께 참여했던 마취와 간호사 등 보조 의료진 4명을 더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술은 지난 6월 25일 이뤄졌습니다. 태아가 화장된 건 보름이 넘게 지난 뒤입니다.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를 한 다음 날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 태아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사산 증명서를 써서 아이의 시신을 화장장으로 보냈습니다. 사산 증명서에는 사산의 종류가 자연사산 인공임신 중절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산모에게서 태아를 꺼냈을 때 아이가 숨진 상태여야 합니다. 지난 2021년에는 34주 태아의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의사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꺼낸 뒤 물에 담가 질식사를 시키고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게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병원장이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다른 의료진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주 입건된 마취유와 보조 의료진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가은입니다. 최근 백두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관광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산 폭발의 전조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뿌연 연기를 일으키며 산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칩니다. 지난 21일 백두산의 중국 측 구역인 장백산 풍경구에서 난 산사태입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놀란 관광객 수백 명이 한꺼번에 달아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백두산에서는 2년 전에도 대형 산사태가 일어났고 2, 3년마다 한 번씩 산이 무너져 내려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번 산사태가 활화산인 백두산이 다시 폭발할 전조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최근 내린 폭우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화산암으로 구성된 백두산에는 점토 광물이 많아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을 머금게 되면은 부피가 불어나요.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부피가 축소가 되고 바위 사이에 틈이 생기면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다만 작게라도 지진이 나거나 지하가스가 새어나온다면 그땐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정부가 위험하니까 이 지하에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할 땐 전기실과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비용 아끼려고 꼭 전기실 바로 옆에 짓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바로 옆에 2만 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아파트도 있는데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구역입니다. 충전기 바로 옆엔 2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실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700여 세대 아파트도 비슷합니다. 올 초 지하 3층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증설했는데 전기실과의 거리는 불과 5m 정도입니다. 만에 하나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이 전기실까지 번져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엘리베이터랑 비상 발전구 같은 것도 가동이 제때 되지 않아서 아파트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전기실 앞에 설치했다는 게 좀 너무 불안하고. 국토부는 지난해 말 지하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할 땐 전기실이나 기계실, 발전기실과는 10m 이상 거리를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전기실 등으로 불이 옮겨 붙었을 때 정전이 발생해 소화펌프나 환기 설비가 멈추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할 수 없을 뿐더러 아파트 입장에선 공사비용 문제로 인해 오히려 전기실 근처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전기실 근처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죠. 다만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도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인 전기실까지 다 데미지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에 설비가 최대한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게 맞고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권고를 준수하고 공간 제약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소방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2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 참사의 수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리튬 전지 데이터를 조작해 군에 납품한 게 탄로나자 무리하게 재생산을 강행했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투입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상구의 존재도 몰랐고 알았더라도 출입카드가 없어 열지 못했을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리셀이 리튬 전지를 군에 납품할 당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따로 만들어 원래 검사 대상으로 정해져 있던 시료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군을 속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 이 같은 사실이 탄로났고 규격 미달 판정으로 전지를 다시 생산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리셀은 생산 목표를 무리하게 높였습니다. 제대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급하게 불법으로 투입했습니다. 당연히 제품 불량률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지를 망치로 결합하고 구멍난 케이스를 재용접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생산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공정상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무리하게 전지를 계속 생산해 오던 중에 이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리셀은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지도 않았고 사고 대처 요령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골든타임 37초를 놓친 겁니다. 심지어 비상구로 통하는 일부 출입문엔 정규직 직원만 열 수 있는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이 문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이미 비상구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 박중원 총괄 본부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아리셀이 군납 전지의 납품 과정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의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면서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시카고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정강의 특파원, 해리스의 연설 어떤 걸 특히 강조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행사장 정리가 한창인데 해리스는 현지 시간 어젯밤 바로 이곳에서 당을 뛰어넘어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promise to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You can always trust me to put country above party and self. 해리스는 또 연설 상당 부분을 가족사에 할애했습니다. 중산층 가족을 선거 캠페인 중심에 두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트럼프가 해리스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걸 꼬집는 대목에도 가족들이 등장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So how do you pronounce it? First you say comma like a comma in a sentence. Then you say la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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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Put it together and it's one, two, three, Kamala! Pop icon, Pink. 마지막 날엔 팝스타 핑크가 무대에 올랐는데 기대를 모았던 비욘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의 숙제 중 하나가 가자지구 전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죠? 네, 해리스는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품어내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 Palestinian people can realize their right to dignity, security,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팔레스타인 문제는 당내 분열 요소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해리스가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하면서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해리스는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Who are rooting for Trump. 자신이 집권하더라도 억제력 강화 중심의 대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최근 해리스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잇따르긴 합니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죠. 네, 사실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도 해리스가 오차 범위 밖에서 트럼프를 따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그만큼 초박빙 판세가 이어진다는 뜻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수락 연설을 할 때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반박글을 올리면서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진검 승부는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10일 열리는 첫 TV 토론이 될 거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임신 22주 차에 너무 빨리 엄마 뱃속을 나온 형제가 있습니다. 몸무게가 고작 400g 수준, 살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이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먼저 5달 만에 퇴원합니다. 이 과정을 정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수술실 안 공기는 무거웠고 급박했습니다. 작고 꼬물거리는 말 그대로 피덩이. 입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얼굴만한 인공호흡기를 답니다. 아까보다 더 느려졌어요. 더 느려졌어요? 네. 빨리 해주세요. 몸무게 400g, 작고 마른 미숙아들. 임신 22주 만에 세상에 나온 이른둥이 형제입니다. 의료진 첫 마디는 살기 어렵다였습니다. 면회 시간 갈 때마다 선생님께서 좀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갖고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름이라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좀 강해된다 싶어서 그냥 강우 강민을 줬습니다. 온몸에 줄을 단 강우와 강민이 매일 생과 살을 오갔습니다. 아파서 아파. 움직여봐. 움직여요. 힘내. 눈 뜨는 것. 강우씨 엄마 보여요? 눈 떴네. 아이고 눈 떴네. 딸꾹질 한 번이 귀했습니다. 강우야. 아이고 딸꾹질했어. 일주일 세 번 면회 시간. 엄마 아빠는 아기 손잡고 응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많이 사랑하고 우리 강민이 화이팅. 너무너무 감사해요. 둘 다 괴사성 장염과 기흉을 앓으면서 수술도 해야 했습니다. 100일까지는 매일이 고비고 불안정한 시기였던 것 같고 버텨오던 아이들 조금씩 삶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둘 다 몸무게 4.5kg으로 늘었습니다. 동생 강민이는 오늘 퇴원합니다. 동생 퇴원하고 너 잘 있다가 강우도 퇴원하자. 건강하게. 알았지? 형 강우도 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스포츠뉴스입니다. 이 스윙 장면이 하루 종일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느린 그림으로 보면 방망이가 돌았는데 이게 스트라이크 판정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크 스윙에 대한 판정 시비는 올 시즌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아가 5대4로 앞선 8회 말 무사 1, 2루 투볼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나성범이 방망이를 앞으로 내밀다 멈춥니다. 스윙이면 그대로 삼진 아웃되는 상황. 삼루심은 스윙이 아니라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느린 그림을 보면 달라 보입니다. 이게 볼 판정을 받으면서 결국 승부는 풀카운트까지 갔고 나성범은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덕분에 기아는 한 점 더 달아났습니다. 이 상황이 못마땅했는지 롯데 김태형 감독은 더그아웃을 나가버렸습니다. 올 시즌 이른바 체크스윙에 대한 판정 시비가 잊을만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기아와 LG의 3연전에서도 두 번 있었습니다. LG 오지환도 기아 변우혁도 방망이가 한참 돌아갔지만 심판은 스윙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체크 스윙의 경우 프로야구 43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판정 기준이 만들어진 적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방망이가 홈플레이트와 타자의 무릎을 넘어가면 스윙으로 봅니다. 심판 재량에 속하다 보니 논란이 되풀이됩니다. 지난 6월 두산 정수빈은 방망이가 거의 돌아가지 않았는데도 스트라이크 판정을 당했습니다. 체크 스윙 판정에 선수들은 탄식하고 감독들은 그라운드에 올라와서 항의하는 모습은 일상이 됐습니다. 비디오 판독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염경엽 감독부터 이승엽, 이범호 감독까지 내년부터는 체크 스윙 판정에 비디오 판독을 횟수 제한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김시우 선수가 친 공이 홀로 향하다가 튕겨져 나갑니다. 아쉽게 홀인원 기회가 날아갔는데요. 딱 50명만 참가할 수 있는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은
갖가지 돌발 장면과 함께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바위에 올라선 맥킬로이 샷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보였지만 공은 제대로 날아갑니다. From the rocks. Not a very conventional stance by any means. Just trying to get something up there, and that's a pretty good shot. 김시우는 환호로 시작했습니다. 공을 살짝 띄워서 버디를 챙긴 5번 홀, 샷은 정확했습니다. 파3 16번 홀에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길게 친 공은 그린 위 홀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Oh yes, do it. Oh, he caught the hole. Oh my God. 홀 가장자리에 맞고 튕겨 나간 공, 김시우도 허탈한 듯 웃고 맙니다. I saw it as soon as land like I can see it like right at it. So hopefully it goes in or can get too far, but was close, too hard maybe. 임성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샷에서 꾸준히 타수를 줄여갔습니다. 파4 6번 홀에서 7m 가까운 거리에서 성공한 버디 퍼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성재는 공동 3위로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김시우는 7위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시즌 왕중왕전 성격의 PGA 투어 플레이오프는 총상금 1,900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상위 50명을 골라냈습니다. 2차전인 이번 대회에서 상위 30명 안에 들면 다음 주 열리는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나설 수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양궁을 혼자 익혀서 파리 올림픽에 나섰던 선수죠. 아프리카 차드의 마다예 기억하시나요? 김우진 선수와 맞붙었을 때 관역의 가장 바깥쪽인 1점을 쐈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마다예 선수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커다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네요. 나는 이 국기를 좋아한다라는 말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가 없어서 훈련을 혼자 꾸리기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최근 한국 양궁 장비업체가 용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팬들 역시 응원과 격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마다예는 태극기를 내거는 것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 것 같죠? 그 어느 때보다 기나긴 무더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밤 서울에서는 3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연일 최장 열대야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올해 열대야가 나타난 총 일수도 36일로 1994년의 1위 기록과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최저 기온이 25도가 이상되면서 이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겠고요. 낮 기온도 내일은 33도, 모레는 32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폭염특보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낮은 강한 햇볕도 더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올해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밤더위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와 창원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열대야 기록 행진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